원래 백패킹을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가 계속 장마 소식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취소를 했는데 비가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와요. 멀리는 못 갈 것 같아서 집 근처에 가까운 데로 왔어요. 나무로 막혀 있어요. 쓰러졌나 봐. 정상까지 한 200m 남았는데 오, 너무 예쁜 야경을 발견했어요. 바람도 솔솔 불어요. 아, 시원해. 원래는 정상 올라가서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거기 공간에는 텐트 칠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한참 내려왔어요. 내려오니까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. 진짜 시원해. 진짜. 텐트부터 치고 배고프니까 야식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텐트 다 치니까 12시 10분 됐어요. 바람이 너무 시원해. 선풍기 틀어놓은 것 같아. 일부러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데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두둑히 챙겼어요. 살 빼야 되는데 12시에 오늘도 폭식을 할 예정입니다. 초복이라서 태연이가 삼계탕을 해주셨는데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새우. 올라올 때 땀을 많이 해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. 찹쌀밥도 가져왔어. 일부러 다 까놨어요. 엄청 많아 보이지만 새우 킬러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. 좀 식었는데? 여기에다가
고추장을 부었어요. 안 되겠죠? 끓고 있어요. 밑에는 조금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먹을게요. 오, 뜨거워지고 있는데. 오, 짠. 우와. 꼬글이 먹을 거예요. 얼굴 찢어졌어요. 한번 해볼게요, 그래도. 이렇게 흔들어주면. 티슈로 세수하고 갈게요. 살짝 덮고만 자려고요. 아직 여름 침낭이 없어서 이걸로 이만 덮고 잘 예정입니다. 오늘도 털이 무지하게 날리는 제 침낭입니다.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. 지금 다 내려왔는데 어제 올라갔던 시작점하고 오늘 내려온 길이 반대편이어가지고 주차한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. 어제 밤새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래가지고 되게 습하더라고요. 4시만 치고 잤는데 조금 잠을 설쳐서 한 5시쯤 깬 것 같아요.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2명 봤거든요. 일찍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.